이번 종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수 1만 900여 명으로 도내 조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주 감역.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통 전문가를 자부하는 강흥선 후보는 유통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품목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최저 보장제를 실시해서 감귤 가격 안정과 농민들의 생계 유지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길이 있다면은 실천하고자. 현직 조합장 김용호 후보는 수입 오렌지의 영향으로 감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전문가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감귤 전성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매달 품종이 다른 품종이 12개 품종이 이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킨다면은 농업인들의 월급화가다. 매달 월급을 타는 것이다. 감염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송창구 후보는 현재 감염이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명예회복과 소통, 강력한 혁신을 통해 감귤 농협다운 감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가격 최저 보장과 또 선거래 및 물류비 전폭 지원으로 유통 혁신을 이루고 조합원의 복리 증정과 감귤 농협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주 감염을 비롯해 오는 13회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도내 조합은 32곳.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면서 열기도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